자,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교재 322페이지 한번 펴보시고요. 종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설명을 해보면 요 피스톤 펌프를 좀 하나 예를 든다면요. 집안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땅속에다가 관을 때려박죠. 이렇게 관을 때려박아가지고 우리 옛날에 상수도 나오기 전에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사람이 여기 서서 이 손잡이를 상하로 왕복 운동하면 지하수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가 겨울철에 김장 담글 때 그러죠. 성길아, 김장 담글 동안 물포 좀 엄마가 용돈 얼마 줄게. 그 용돈 귀한 시절에 돈의 맛이 가서 열심히 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피스톤 펌프의 수직으로 상하 왕복 운동하면 지하수가 나오는 거죠. 구조가 간단해요. 고장도 작고. 근데 이제 진동이 그저 덜크덩덕 소리 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좀 있다가 요 얘기할 때 이게 모습이 필요해요. 설명해. 네, 플런저 펌프는 좀 그림이 복잡한데 중요한 초점은 이 피스톤은 상하로 왕복 운동을 하지만 이 플런저 펌프는 좌우로 왕복 운동을 하면서 유체를 이동하거나 중력을 이기는 데 쓰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볼 건 이 워싱턴 펌프입니다. 이 워싱턴 펌프는 보일러 급수용에 사용된다는 거죠. 워싱턴 펌프가 보일러 급수용에 사용된다는 걸 기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전 펌프에 보면 볼류트 펌프라는 게 있는데 이 볼류트 펌프는 양정이, 양정이란 뜻은 높이가, 길이가 이런 뜻입니다. 20m 이하 될 때 사용을 하고요. 터빈 펌프는 양정이 20m 이상일 때요. 그래서 머릿속에 넣을 때 20m를 기준으로 20m 안 되면 볼류트 이상인 터빈 이렇게 기억하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심정 펌프에 보면 보어홀 펌프에 우리가 눈여겨 좀 받을 게 이 보어홀 펌프라는 건데 이 보어홀 펌프는 깊은 우물에 사용합니다. 깊은 우물에. 얼마나 깊은 거냐? 30m에서 300m까지. 그래서 깊은 우물에 사용된다는 거고요. 이 수중 전동 펌프는 펌프가 물 속에 있는 거예요. 물 속에 잠겨져 있는 거죠. 특별한 특징은 없고 회전 펌프의 한 종류라는 거야. 왜 내가 이런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 다음증 회전 펌프의 종류가 아닌 건 뭐냐 또는 왕복동 펌프가 종류가 아닌 건 뭐냐 물어볼 때 구분할 정도는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라인 펌프는 온수 순환용으로 온수를 순환시킬 때 쓰는 펌프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 특수 펌프에 보면 제트 펌프라는 거는 소화, 화재를 진압할 때 소화용으로 쓴다는 정도. 기아 펌프는 보기만 해보세요. 두 개의 기아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기아가 회전해요. 회전을 하면 이 틈새에 오일이 같이 이동이 돼요. 기아 회전에 의해서 오일을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기아 펌프, 오일 펌프라고 하는 거고요. 요 눈여겨받을 거는 요거 논크로그 펌프라는 거야. 이 논크로그 펌프는 오수, 우리 몸에서 나온 소변이나 대변을 오수라고 하는데 오수 등에 의한 오물이나 천조각 등을 배제한다, 분리시킨다 이런 거죠. 좀 이따 책에 들어갈 거고 일단 요거부터 구분을 해보자고요. 왕복동 펌프하고 회전 펌프하고 비교를 보면 자, 이 왕복동 펌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전체의 진동이 전체 진동이 크다. 덜크덩 덜크덩 소리 난다. 그 소음이 크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양수량 물의 양 끌어올 양자니까 양수량 조절이 어렵다. 왜 어렵냐? 사람이 이 손잡이를 일정한 힘으로 일정한 높이로 반복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양수량 조절이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필요 이상의 왕복 운동을 하면 효율이 저하된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서울에 연희동, 그 중에 연희동이 너무 커서 반 나눠서 연희동, 연남동 그럽니다. 연남동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김장 담글 때 보통 150포기씩, 200포기씩 담았었거든요. 그럼 김장 담글 동안 물 퍼주면 용돈 얼마 준다고 해서 열심히 퍼요. 대문 밖에서 친구가 부릅니다. 성길아 놀자. 그럼 내가 노는 곳에 또 맛이 가요. 그 순간 엄마한테 개개야. 엄마 나 안 풀래. 그러면 엄마가 타협점을 찾아요. 성길아 앞으로 세 통만 푸고 나가. 엄마가 용돈 주면 친구랑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면 빨리 푸고 나가려고 이 손잡이를 막 왕복 운동하면 지하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넘쳐서 옆으로 흘러버리더라 이런 얘기죠.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 소리야. 필요 이상의 왕복 운동을 하면 효율이 저하된다는 뜻이 바로 이런 거다. 반대로 이 회전 펌프는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 이거 반대라고 했으니까 전체 진동이 작다 이런 얘기죠. 진동이 작다는 얘기는 소음이 작다 이런 얘기인 거죠. 대신에 양수량 조절이 용이하다. 왜? 이건 회전 펌프죠. 원심 펌프, 왁건 펌프 부르는데 예를 들어 펌프에 마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마력 끓으면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1마력이에요. 그 마자가 말마자인데 그 옛날 서부 영화에 보면요. 역마차라고 있잖아요.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데 그 마차의 폭이 있지. 오늘날의 기차폭, 전철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마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1마력이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인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펌프가 전동기가 1마력도 있고 7마력도 있고 10마력도 있는데 예를 들어 10마력짜리 펌프는 내가 전원스위치를 딱 넣으면 1분에 100회전 하더라. 그럼 언제 전원스위치를 넣어도 항상 100회전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전수가 똑같으니까 물이 나오는 양이 용이해진다는 거지. 양수량 조절이 용이해진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고속 운전에 적합하다. 왜 고속운전에 적합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모터를 쓰기 때문에 모터. 이런 특징이 있다. 이제 교재로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322페이지로 갈 거야. 322페이지. 322페이지 보면 왕복동 펌프 얘기가 나오고요. 특징에 보면 양수량 조절이 어렵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수압 변동이 크고 뭐 규정 이상의 왕복을 하면 효율이 저하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종류를 보면 워싱턴 펌프라는 게 보면 그 마지막 지문에 보면 보일러 급수용, 보급수용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요거에다 언더라인을 지금 걸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맨 아래 보면 원심, 왁건 펌프. 회전 펌프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거를 특징을 보면 회전수에 따라 양정, 양수량 축동력이 크게 변한다. 그다음에 구조가 간단하고 지급이 용이하고 고속운전에 적합하고 양수량 조절이 용이하고 진동이 적고 장치가 간단하고 이런 특징들. 그 다음에 종류가 뭐 터빈 볼류트 있는데 뭐 특별히 20m를 기준으로 해서 20m보다 낮으면
볼류트 20m 이상이면 터빈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었어요. 이제 그 아래 디귿짐을 해보면 라인 펌프라는 게 있죠. 강제 순환 방식 급탕 난방 설비에 설치하여 온수 순환용을 쓴다. 키워드가 온수를 순환시킬 때 쓰는 게 바로 라인 펌프라는 거. 요거 밑줄을 좀 긁으려고 합니다. 온수 순환용. 그 다음에 이제 심정 펌프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보면 A의 보어홀 펌프라는 게 나옵니다. 이 보어홀 펌프는 셋째 줄에 보면 깊은 우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깊은 우물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기타 펌프에 보면 넌크러그 펌프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여기 이 넌크러그 펌프가 특수 펌프에도 들어가지만 회전 펌프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지문에 보면 오물 잔재의 고형물이나 천조각 등이 섞인 물을 배제하여 양수하는 데 사용하는 펌프 오배수용 그랬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소변이나 대변을 오수라고 하니까 오수를 분리시켜주는 건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거 하나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아래 그림 아래 보면 펌프의 소요 동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정리를 할 겁니다. 타이틀이 펌프의 동력 계산이에요.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을 그대로 갖다 인용을 하는 겁니다. 펌프의 동력 계산하는 거예요. 이 펌프의 동력 계산하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2K분의 WQH 이게 공식인데 요 맨 앞에 있는 2가 효율이고 효율 요 K가 정수의 값이고 요 W는 물의 단위 중량이라는 거야. 물의 단위 중량은 우리가 1세제곱미터의 물의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라고 하면 1000kg이죠. 우리 가로 세로 높이 1세제곱미터에 물이 가득 찼다 그러면 1000kg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요 Q가 양수량인데 이 양수량은 분당 세제곱미터입니다. 이 분을 영어로 미니트라고 하는데 약자로 미니트의 약자인 min으로 쓰기도 하죠. 그다음에 요 h는 양정 양정이라는 건 높이, 길이 이런 뜻이에요. 단위가 메타죠. 근데 초점은 시험 문제 축 동력을 구하시오. 축 동력이면 킬로워트입니다. 킬로워트. 또 충 마력으로 구하시오. 마력이 이게 호스 파워입니다.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다 이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거요. 요 K가 정수의 값인데 이 정수의 값이 축동력으로 계산하라 그러면 6120이고요. 축마력으로 계산하라 그러면 4500이에요. 그렇다면 식을 요거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는 거죠. 6122분의 WQH. K 대신에 이거 넣은 거다, 이거 6120. 여기도 이제 축마력을 구하시오 그러면 4500 2분의 WQH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야. 이렇게 두면 그런가 보다 넘어가면 몰라. 그래서 내가 여기다 문제를 여기다 적용을 시켜볼 거야. 어떻게 푸는지. 자, 여기다 넣어볼게요. 한번 보자고요. 사실 집중해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모르면 어려운 거고 알면 쉬운 거야 항상. 자, 여기 보자고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빨간색
이 남자들은 생약이나 생명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요 2가 효율입니다. 효율이 60%라고 하자고요. 60%. 그 다음에 요게 Q가 양수량인데 13.8 세제곱미터 for 아우라고 하고요. 요 H가 양정인데 24m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해보자고요. 이랬을 때 펌프 효율이 60%고 양수량 13.8 세제곱미터 호하고 양정 24m일 때 터빈 펌프의 축동력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문장으로. 그럼 여기다 바로 넣을 거다. 이거지. 한번 해보자고. 일단 축동력을 하면 무조건 6,120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효율이죠. 100%면 1인데 60%니까 0.6이 될 거다 이거죠. 잘 봐야 돼. 내가 다른 게 있으니까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 보면 양수량의 단위가 분당 세제곱미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워로 돼 있어요. 아워면 시간이잖아요. 시간당 이만큼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단위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한 시간이 몇 분이냐면 60분이죠. 그러면 요 13.8을 60으로 나눈 숫자를 여기다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똑같이 13.8 세제곱미터 분으로 바꿔놓고 나누기 60 여기다 해도 결과값은 똑같아요. 미리 나눠서 넣어놓고 해도 되고 요거 분으로 받고 여기 밑에서 분모로 60 나눠도 결과값은 똑같다. 계산을 편리하게 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양정이 24m라고 했네요. 24m.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빠져 있어요? W가 빠져 있잖아요. 여기 보면 W의 단위가 세제곱미터당 1000kg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세제곱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몇 kg을 넣어줘야 된다? 1000kg을 넣어주고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계산기 두드리면 다 곱하고 다 곱해서 이걸 이걸로 나눠주면 내가 1.54인가? 1.54 kW인가? 내 기억에 그래요. 실제 해보면 돼요. 한번 이런 식으로 해봐라. 두드려보면 진짜 이게 나오는지. 나오나요? 더불어 얘기하면 앞으로는 계산기를 좀 귀찮아도 들고 다녀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소리 하냐면 시험 때 다가와서 한 달 남겨놓고 계산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비싼 공학용 계산기 필요 없어요. 널쩍한 거 있잖아요. 큰 거. 눈도 침침하신 분이 공학용 계산기 조그만 거 사면 안 된다 이거야. 큰 거 만 원에 한 개짜리 있잖아요. 더 가나 요즘에는? 어쨌든 그래서 자꾸 두들겨야 돼.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이게 습관이 안 되면 내가 맞게 두들렸는지 안 두들겼는지 해보고 또 해보고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두들겨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거 얼마 나옵니까? 1.54 나옵니까? 네. 기억이 녹슬지 않았네요. 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이거요. 여기에 왜 60으로 나눠줬냐. 이게 시간이니까 원래 양수량은 분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을 분으로 바꿨기 때문에 60으로 나눠준 거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날 또 찾으면 돼. 쉬는 시간에. 요 천이 들어갔던 이유는 왜 천 들어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이 1세제곱미터당 1000kg이라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이 물이 가득 찼을 때 물의 무게가 1000kg이니까 세제곱미터당 1000kg이니까 여기 세제곱미터로 돼 있으니까 곱하기 1000했다 이러는 거죠. 단위 조절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그 옆에지 가보면 펌프의 광경이라는 게 나옵니다. 펌프의 광경. 여기다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먼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Q는 A 곱하기 V라는 식이 있어요. 요
Q는 양수량 또는 그냥 유량 이런 표현도 쓰죠. 요 A는 단면적이에요. 단면적. 요 V는 유속입니다. 유속. 이 자체로도 시험에 나왔다. 2차 과목에. 내가 노량진에 2차 강의하신 분이 알게 됐는데 연락이 왔더라. 교수님 이거 어떻게 푸나요? 그래서 내가 풀어줘서 내가 2차 시험에 나온지를 알고 있어요. 내가 2차 책 한 번도 찾아본 적도 없는데. 시험 보면 항상 나한테 연락 오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그래서 이 자체로도 기억해야 되고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단면적이라는 거야. 우리가 유체를 이동시키는데 동그란 관들을 이용합니다. 동그란 관을. 왜? 관에 보면 사각형 관도 있고 다각형 관도 있는데 왜 동그란 관을 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동그란 관이 마찰저항이 가장 적어요. 마찰저항이 적다는 얘기는 힘을 가한 만큼 이동한다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요 원의 단면적이 요 원의 단면적이 4분의 파이 d 제곱이에요. 요 파이는 원주율이라 그래요. 원주율. 요 원주율인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3.14 이래 가면서 외웠던 적이 한 번쯤 있을 거야. 많이 봤던 숫자고. 그다음에 요 d요. 요 d는 요 관의 지름을 우리가 보통 d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 a 대신에 4분의 파이 d 제곱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q는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v 이렇게 되죠. 교수님, 이것도 피곤한데 왜 여기다 이거 넣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는 d가 없잖아요. d를 찾고 싶다는 거야. 관경을. d가 없으니까 찾을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d를 찾기 위해서 여기다가 d가 들어간 4분의 파이 제곱을 갖다 넣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보자고요. 요거는 q는 요건 1분의 q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 숫자 10이나 1분의 10이나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요건 곱하기 관계고 요 v도 1분의 v하고 똑같은 거죠. 맞아요. 지금 내가 옛날 산수도 기억해보면서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다 잊어버리고 여자는 애 낳으면 다 잊어버린다. 그게 정상이야. 자, 내 기억을 되돌려보려고 이제 이게 분수 곱하기 분수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요. 이건 곱하나 마나고 이거 여기 가서 붙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아직 요거 이건 곱하기 그렇게 하는데 이건 분수 는 분수죠. 요거는 x로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여기 가서 붙으니까 파이 d 제곱 v는 이렇게 곱해지니까 4q 이렇게 식이 정리된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d니까 d 제곱으로 정리하려면 요 같이 있던 게 부등호를 넘어가면 분모로 가죠. 파이 v분의 4q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d지 d 제곱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d로 찾아내려면 제곱근 여기다 루트라는 게 제곱근에 루트를 씌우면 돼요. 파이 v분의 4q. 근데 여기까지 오면 머리 진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사람 내가 잘 아니까 우리 집사람 문과 쪽이니까 뭐 수학하면 영어는 좀 안 돼. 수학하면 또 어지러워야 아예 단위 자체를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여기 보자고. 이거 여러분이 안 해도 계산기 갈 거니까 대충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루트 4는 옛날에 이게 루트가 제곱근이라는데 2 곱하기 2 해가지고 2로 나왔어요. 예를 들어 루트 100이다. 그러면 10 곱하기 10 해가지고
10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게 재고끈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보통 책이 있는데 이걸 한 번 더 빼낼 거야. 뭘 빼내냐. 이 파이가 얼마래? 3.14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파이가 3.14니까 이 4를 갖다가 3.14로 나눈 다음에 루트 밖으로 빼보면 1.128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근데 우리 건축에서는 소수점 3단,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단위가 5보다 크면 반원임 시켜줘. 그래서 이게 약 1.13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야. 다음 요거를 유도식을 이제 한번 덧붙여보면 이렇게 쓴다. D는 1.13 루트 V분의 Q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는 거지. 아, 교수님 왜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시험 문제 건축기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양수량이 22.4 세제곱미터 per hour이고 유속이 2m per sec일 때 터빈 펌프의 구경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보자고요. 일단 요 세크는 초고 요 아워는 시간이에요. 1시간이면 60분이고 1분이 60초죠. 그러면 1시간은 초로 바꾸면 60 곱하기 60 하면 3600초가 나와요. 1시간이 초로 바꾸면. 그러면 이것도 초 이것도 초 맞췄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거 22.4를 3600으로 나눠야 그게 이거잖아. Q. 그걸 다시 또 2로 나눠야. 그래서 루트 밖으로 빼서 1.13을 곱하면 이게 63mm가 나와요. 계산기 두들겨 보면. 그래서 건축기사 시험에 보기에 65mm가 있어서 그래서 65mm가 답이 됐었는데 내가 이걸 여러분들과 하려는 게 아니야. 최소한 요거하고 요 관계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중간에 내가 애들한테도 그래요. 대학생들한테. 야 이거 시험장에 가서 언제 유도식 쓰고 있니? 그냥 딱 외워. 펌프의 구경 그러면 D는 루트 1.13분의 V분의 Q다. 그래서 넣어서 이 숫자 나오니까 바로 계산기 두들겨 답 찾으면 돼. 이렇게 표현해야. 머리 팡팡 돌아가는 대학생들도. 근데 내가 몇 년 동안 산수하고 멀어졌는데 다만 내가 기억을 되살려주는 거야. 이런 거 있었다.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도 했네. 그죠? 그럼 교재로 가보자고. 여러분 교재. 325페이지 맨 위에 보면 펌프의 광경. 그래서 D는 루트 파이분의 4Q 1.13 루트 V분의 Q다. 내가 지금 그걸 이렇게 유도식으로 뽑아져 나온 과정을 보여준 거야. 그렇게만 써놓으면 뭔 소린가 모르니까. 이제 그 아래 펌프의 양정 얘기가 나옵니다. 양정. 조금 전에 내가 이거 양정. 양정을 뭐라 했어요? 높이, 길이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펌프의 양정에 보면 펌프의 시양정, 펌프의 전양정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이쪽에다 할게요. 또 이거 이쪽에다 지우고 여기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는데 너무 고민하지는 마세요. 계산식 우리 시설개론이 40문제인데 구조 20문제 설비 20문제 40문제인데 계산식은 보통 두 문제 나와요. 많이 나올 땐 네 문제 나온 적도 있지만 한 문제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두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막말로 계산식 다 틀려도 돼. 마음 편히 먹어도 된다는 거야. 나는 다만 이제 확률을 높여주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이거 계산식이 더 확실하잖아. 확실할 줄만 알면 명확하게 하나 맞출 수 있거든요. 딱 봐서 관상을 보라고 딱 봐서 할만한데 그럼 해야 되는 거야.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제껴도 된다 이런 얘기야. 스스로 판단하려는 거야. 근데 나는 저거 욕심이 생겨. 한번 그러면 쉬는 시간에도 나를 찾아서 물어보면 제가 정성껏 가르쳐줘요. 절대 꼬집거나 때리지 않습니다. 옆에 먹을 거 있으면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펌프의 전향정이라는 걸 할 건데
여기다 고가 탱크 방식을 그려서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에 이게 수도본관이라고 했죠. 수도본관. 여기에 보면 저수 탱크가 이렇게 있고요. 수도본관에 구멍을 뚫어서 저수 탱크에 물을 채우죠. 이게 낮은 곳에 있는 물 탱크에서 저수 탱크다. 그 다음 이 옆에 보면 양수 펌프라는 게 있죠. 이게 양수 펌프다. 이 저수 탱크에 구멍을 내서 양수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고요. 이 옥상에도 물 탱크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이 양수 펌프에서 양수관을 뽑아냅니다. 이 관이 양수관이고 옥상에 있는 물 탱크에다 물을 채우고요. 이 옥상에 있는 물 탱크에 구멍을 내가지고 수도꼭지 설치해서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물을 급수하는 게 이게 고가 탱크 방식이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펌프의 전양정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설명해 주려고 내가 그린 거야. 이 펌프의 전양정을 구하는 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 써보면 고가 탱크식 펌프의 전양정 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압력 탱크식 펌프의 전향정. 그 넘기고 안 봐도 됩니다. 설명만 들어요. 지금 이걸 눈으로 사진을 찍는 거야, 여러분. 계속 사진 찍고 있는 거야. 오래 기억에 남기려고. 내가 그랬죠. 나 절대 글씨 쓰고 싶지 않다. 내가 원래 글씨 정말 잘 씁니다. 펜글씨 진짜 잘 써. 군대에서도 차트병 했었어요. 너무 잘 써서. 근데 이제 하도 판사님 손이 아파서 흘겨 쓰는 거야. 근데 내가 쓰는 이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눈으로 계속 사진 찍어놔야 된다고. 이 고가 탱크식 펌프의 전향정 식이 어떻게 되냐면 흡입 양정 플러스 토출 양정 플러스 마찰, 손실, 수두. 이게 공식이야. 그러면 이거 흡입양정이 뭐고 토출양정이 뭐고 마찰, 손실 뭔지 여기다 그림을 볼 겁니다. 여기 저수 탱크에서부터 요 양수 펌프 있는 데까지 요까지를 갖다 우리가 흡입양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 양수 펌프에서 요 고가 탱크 있는 데까지 요까지 요걸 갖다가 토출 양정이라고 하는 거 토출 양정. 그러면 요 흡입 양정과 토출 양정을 합친 거 여기서 여기까지 요 합친 걸 갖다 우리가 실양정이라고 하는 거야. 실양정은 양정이 아까 우리 높이 길이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실제의 높이, 실제 길이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을 올려보내려면 이론적으로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100이라는 힘을 가하면 물이 올라가야 돼. 근데 실제로 100이라는 힘을 가하면 여기까지 물이 안 올라가.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야. 마찰 손실 수두. 우리 관내 마찰 손실 수두라는 거 배웠죠? 설마 안 배웠다라고 하지 않겠지? 결석하고 한 사람 빼고서는. 다 배웠다. 관내 마찰 손실 수도. 방황하는 눈동자 때문에 하나만 여기다가 그림을 넣어보면 물이 이만큼 당겨져 있는데 여기서 100이라는 힘을 가하면 100이라는 힘을 가하면 이론적으로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실제로 힘을 가해보면 한 요 정도까지밖에 안 가드라는 거야. 요만큼의
에너지 손실이 생겼다 이거지. 에너지 손실이 발생됐는데 왜 이런 에너지가 손실됐느냐 그러면 100이라는 힘을 가하면 물이 이동하면서 관 표면적에 자꾸만 달라붙으려고 그래. 이 달라붙는 성질을 점성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점성. 또 100이라는 힘을 가하면 물이 이동하면서 이 관 표면적에서 마찰력이 발생돼요. 마찰력이. 내가 손가락을 대고 밀면 잘 밀리는데 손바닥을 대고 밀면 잘 안 밀려요. 왜냐하면 마찰력은 면적에 비례하거든요. 거칠기에도 비례하지만. 그래서 마찰력이 안 간다는 거지. 꼭 이것만 있느냐. 중력도 있다 그랬어. 중력. 예를 들어 수직으로 된 관에 이만큼 물이 차 있는데 이 물을 위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반대로 중력이 작용하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만큼의 에너지 손실이 생긴다. 그걸 관내 마찰 손실 수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공식이 이런 것도 있었어요. 관내 마찰 손실 수도를 H라고 하는데 H는 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V제곱. 이게 공식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요 분자에 있는 것은 다 비례한다. 그래서 비례하고 요 분모에 있는 것은 반비례한다. 우리 시험에 네 번인가 나왔는데 세 번은 다 말장난으로 나왔다 그랬죠. 한 번만 계산식이 나왔고. 어쨌든 아 이거 두 개 해가지고 실제로 안 가니까 이것까지 플러스 시켜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요거 흡입양정하고 토출양정 요 두 가지 더한 게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실향정이라는 거야. 요 그림에서 확인됐네. 그죠? 그럼 이제 그냥 두면 모르니까 여기다 한번 문제를 넣어보자는 거야. 문제를. 예를 들어 흡입양정이 3m이고 토출양정이 45m인 고가 탱크식 펌프의 전향정을 구하시오. 단 마찰 손실 수도는 0.02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럼 이게 양정이 높이 길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높이 전체 길이 이런 거잖아요. 그럼 단위가 메타잖아. 길이죠. 그럼 메타 메타인데 이건 뭐야? 메가파스칼이잖아. 압력이죠. 이걸 길이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돈 주면 되나요? 곱하기 100 하죠. 맞아요? 또 돈만 떠올리겠어. 뭔 소린가 하고. 눈동자가 그런 것 같아. 곱하기 100 하면 소점 두 개 이동한다 이거지. 그럼 이거 길이로 바꿔 얼마 되는 거야? 2m 되는 거죠. 다 더하면 50m가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가로 열고 최고 압력 플러스 흡입 양정 가로 닫고 1.2 좀 더 이거 지워도 되겠죠. 비웠으니까 곱하기 1.2. 자 그러면 내가 이걸 같이 비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게 흡입양정보다 토출양정이 실양정인데 여기 압력 탱크식은 요 가로 안에 있는 게 바로 실양정이라는 거. 요 가로 안에 있는 게 요게 곧 실양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여기는 마찰 손실 수도가 있는데 여기는 마찰 손실 수도가 없잖아. 이 1.2라는 것은 요 마찰 손실이 요 실향정의 20% 이런 뜻이야. 1.2라는 건. 이 값의 20% 1.2니까. 1이면 100%잖아요. 1.2니까 이거의 20%다. 곧 다시 말해서 요 1.2가 마찰 손실 수도라는 건데 아니 이거는 왜 숫자라고 글씨합니까? 이거는 모타를 쓰기 때문에 항상 마찰 손실이 일정해. 그래서 20%로 잡아주는 거야. 이거는 높이에 따라서 저 건물의 높이에 따라 달라질 거다 이거지. 그럼 이제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최고 압력이 0.35 메가파스칼이고 흡입양정이 5m인 압력 탱크식 펌프의 전향정을 구하시오. 이렇게만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메가파스칼 압력을 바꾸려면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소수점 두 개 이동하니까 이게 35m가 되죠. 여기 두 개 더하면 40m죠. 40m에다 곱하기 1.2 하면 4.1은 4, 4.2, 8에서 48m가 나온다 이런 얘기지. 이해했나요? 근데 이거는 건축기사에 보면 이 고가탱근식은 전향정을 물어봤고 이거는 전향정도는 물어봤지만 이 실향정만 물어봤나. 만약에 실향정을 구하시려면 40m가 답이다 이거지. 이해할 수 있어요? 갑자기 산수시간 나왔다라 해서 당황할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 하려는 것도 아니야. 나중에 한번 차분히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다. 일단 거기 설명하는 게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재 325페이지 그림에 보면 중간에 아래 흡수면이 있고 흡입관이 있고 뭐 진공계 있고요. 그래서 펌프가 있으면 그 펌프 중심까지가 흡입양정이다 이거지. 그 오른쪽에 흡입양정 써 있죠. 펌프에서부터 그 압력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그게 토출양정이고 그래서 흡입양정과 토출양정이 더한 게 실향적인 것도 얘기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 아래 펌프의 흡입양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좀 먼저 한번 볼래요? 흡입이라는 건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걸 흡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흡입양정. 근데 그 지문을 먼저 볼까요? 이론, 펌프의 이론상 흡입양정은 대기압에 상당하는 수두로서 10.33m이나 실제 흡입양정은 6에서 7m 정도이며 해발이나 수온에 따라 다르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넣어볼 거예요. 여기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펌프의 흡입 양정이죠. 그 여러분 교재 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론적 높이가 나오고요. 여기는 실제 높이가 나오고 0도씨일 때 0도씨일 때 이론적으로 물이 끌어올리는 높이는 10.33m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 7m 정도밖에 6에서 7m밖에 안 가요. 그래서 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떨어집니다. 아까 맨 끝에 100도씨에 가보면 둘 다 0m야. 이것도 0m, 이것도 0m. 그 도표를 다 알 수는 없고 딱 두 가지 체크할 거야. 0도씨일 때 이론적 높이 10.33m, 실제는 7m. 100도씨일 때 이론적 높이, 실제 높이 다 제로, 빵빵이다 이런 얘기죠. 요 두 가지 체크해라. 그러면 하나 짚고 넘어가 보면요. 여기 좀 보실래요? 아니 이론적으로 보면 10.33m 올라가는데 실제는 7m까지밖에 안 올라가면 몇 m가 차이 나는가? 3.33m가 차이 나죠. 왜 그럴까요 이게? 예? 그래요. 마찰 손실수 때문에. 마찰 손실수라는 거 배웠잖아. 먼저 시간에도. 그렇죠? 오늘도 이게 힘을 가한 만큼 이동해야 되는데 점성, 마찰력, 중력 이런 걸로 인해서 이만큼 에너지 손실 생기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관내 마찰 손실 수 때문에 3.33m 오차가 생기는 거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펌프 장치 설치 시 주의사항이라는 게 나옵니다. 맨 위에 326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에 흡입구는 수면 위에서 광경의 2배 이상 물속에 잠기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표현할게요.
여기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좀만 더 하고 싶게요. 밥 먹고 해서 좀 힘들 건 힘들 수는 있지만 좀만 더 참으세요. 이 물을 갖다 우위로 끌고 올라가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관을 연결을 시켜서 물을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요 관의 지름이 있겠죠. 요 배관의 지름이 있을 거야. 요 지름의 두 배. 여기서부터 한 배, 두 배 정도 여기다 쓸게요. 두 배 정도 물 속에 잠겨야만이 이 물을 갖다가 이 물을 갖다 잘 끌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요 광경에 몇 배 잠겨서 두 배 이상 잠겨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풋 밸브라고요. 풋 발이 물 속에 잠기듯이 됐다 해서 풋 밸브라고 하는데 요 지름의 몇 배 두 배 잠기게 한다는 거. 그 소리가 그 동그란 1번에 써 있는 거야. 그다음 이제 동그란 2번에 보면 펌프는 되도록 흡입양정을 낮추어 설치한다. 요 지문이 중에 흡입양정을 낮춘다는 거. 여기요. 보자고요. 이 그림으로 나오자고. 여기 흡입양정이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이 흡입양정이 크면 클수록 펌프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야. 요 흡입양정이 작을수록 좋은 거다 이거야. 요 흡입양정 폭이 작을수록 낮을수록. 거기에 2번에 흡입양정이 낮추어 설치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3번 지문 보기만 할 거야. 펌프와 진동기의 축을 일직선상으로 배치하면 동력 전달이 효율적이 된다. 이렇게 서로 일직선으로 연결돼야 효과가 좋아요. 뭐 직각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훨씬 낫다는 거죠. 일직선상에. 보기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1, 2번 요 두 가지 광경 두 배하고 흡입양정을 낮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 이제 그 아래 공동현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공동현상이요. 지문을 한번 볼 거야. 그 공동현상이 영어로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지문 보면요. 정의를 볼 겁니다. 유체가 밸브를 통과할 때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기포가 발생되고, 기포가 공기구멍을 얘기하는 거죠. 발생된 기포는 압력이 회복되는 부분까지 이동하여 터지게 된다. 이때 기포의 폭발로 압력이 상승하여 소음 발생이 일어나는데 이 현상을 공동현상이라 하며 배관의 진동과 배관 내부의 침식, 부식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맨 아래 보면, 거기 보면 날개가 깨져 있죠. 이제 여기 좀 볼래요? 그 날개를 임펠러라고 하는데 거기 깨져 있는 게 오른쪽 하단 그림이 있는데 여기 좀 볼래요? 공동현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잊지 말라고 한다면 공동현상. 자, 한 번쯤은 방귀를 껴봤을 거야. 또 물 속에서. 목욕탕 물 속에서. 그럼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요. 음식 먹으면 음식을 소화시키면서 가스가 만들어져요. 가스가 이제 우리 몸 속에서 배출돼서 나오는 게 방귀인데 물 속에서 방귀를 끼면 그 물 중에서 압력이 제일 작은 쪽으로 물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오다가 표면에 닿으면 이 물 밖으로 나오면 대기권이잖아요. 거기서 탁 터지면서 소리가 나는 거야. 그걸 공동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가스의 양은 얼마 안 돼서 별로 소리도 잘 안 나고 저 진동도 안 생기는데 펌프, 대용량의 펌프 같은 경우에 이 공동현상이 생기면 진동도 크고요. 이런 날개가 깨질 정도 되고 효율도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고가 탱크 방식, 요 흡입양정 있잖아요. 여기서 물을 100% 효율이 100%다 그러면 여기서까지 다 끌어오는데 문제는 여기서 물을 끌어올리면서 여기서 마찰 손실수도라는 게 생겨요. 마찰 손실수도라는 게 여기서 발생돼요. 이게 공동현상이라는 거야. 조금 있다가 여기에서 고가 탱크 여기서부터 여기서도 마찰 손실이 발생돼요. 이거는
서징이라고 합니다. 서징. 맥동현상, 파동현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도 마찰 손실이 생기고 여기서도 마찰 손실이 생겨야. 마찰 손실 수도가. 근데 주로 요 흡입양전에서 생기는 게 공동현상이고 예, 고가탱근에서 생기는 게 서징, 맥동현상. 맥동이 몇 박이 뛰잖아요. 그죠? 뛰면서 소리가 발생되고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교재로 다시 되돌아가서요. 자, 그 지문을 정의를 빠르게 다시 한번 볼까요? 유체가 밸브를 통과할 때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기포가 발생되고 공기구멍이 발생되고 발생된 기포는 압력이 회복되는 부분까지 이동하여 터지게 된다. 이때 기포의 폭발로 압력이 상승하여 소음이 발생해 일어나는데 이 현상을 공동현상이라 하며 배관의 진동과 배관 내부의 침식, 부식 현상이 발생하고 그 안에 이제 공동현상 방지 대책이 나오죠. 펌프의 설치 위치를 낮춰 흡입양전을 낮추다. 흡입양정을 낮추는 게 제일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까 위에도 그 위에도 동그라미 2번에 흡입양정을 낮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지문 봅니다. 흡입배관을 되도록 단순화하고 굴곡배관을 하지 않으며 글로벨브보다는 게이트밸브를 사용한다. 단순해야 고장도 안 난다는 얘기 했었죠. 그리고 뒤에 보면 글로벨브보다는 게이트밸브를 사용한다. 게이트 밸브가 슬루스 밸브라는 거야. 유체에 대한 마찰장이 제일 작아요. 나중에 한번 언급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 글로브 밸브는 마찰장이 가장 커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마찰장이 가장 적은 슬루스 밸브라는 걸 쓰죠. 그 슬루스 밸브가 바로 여러분 책에는 게이트 밸브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아래에 뭐 회전수를 낮추고 흡입관의 마찰 손실을 작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눈여겨둘 거는 기억 지문. 그 다음에 옆해지로 이제 넘어갈 건데 급수배관 시공은 조금 쉬었다가 하려고 합니다. 식사들 하셔서 졸리신 분은 커피도 한잔 마시고 뭐 냉수를 마시든지 좀 쉬었다가 자고요.